저는 모태 신앙인으로 중학생인 두 딸의 엄마이고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행카 칠기 전혜선 집사입니다. 주일에 교회를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하늘에 계신 분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나름의 편견으로 그냥 문제없는 성실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의무감이었고 중학생이 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언니 오빠들을 보며 나도 따라 부르짖었고 나의 죄로 인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던 예수님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프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도 잠시 다시 종교인으로 내 힘만으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며 감사보다는 원망으로 기대보다는 책임감으로 힘겹게 신앙을 이어나갔습니다.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면서 그저 하나님은 내 삶의 일부일 뿐이었습니다. 세상 기준의 성공을 그려가며 공부와 직장 생활을 했고 내 소유물인 듯 자녀를 키웠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주님을 간절히 찾았고 응답하시는 주님의 안도하는 뻔뻔한 믿음, 평탄하고 순조로움에 감사하는 수준 낮은 감사, 아이들을 키운다는 핑계로 주일 예배만 간신히 드리던 무기력한 예배 생활. 참 쉬웠지만 내 삶은 내가 주인인 광야와 같았습니다. 기도도 말씀도 복음 전파도 내 삶에 있지 않았으며 내 삶이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을 피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광야에 두시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시려 하셨습니다. 더 이상 나태하지 않도록 옷길로 이사를 오게 하셨고 부족한 나를 쓰려 하셨으며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우시기 위해 행카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오랜만에 받는 훈련이라 설렘 반, 두려움 반으로 시작한 힐링 캠프. 구원의 확신은 있었지만 그 기쁨을 모른 채 살았던 내 삶에 눈물을 회복시키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충성과 헌신만을 바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것이었고, 내가 정말 행복하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누리고 나누어야 할 행복이 무엇인지 2년의 훈련을 기대하게 만드셨습니다. 나의 가장 먼저인 사역지 믿음의 가정, 믿는다는 것과 내가 누려야 하는 것들이 당연하다고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믿음의 대를 잇게 해주신 부모님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하셨습니다. 또 나를 사랑해주고 믿어주는 한결같은 남편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예쁜 두 딸을 주심에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잘해야 한다는 자만감에 실수와 연약함이 싫어 감사의 표현도 잘하지 못했던 나에게 행카를 통한 생활 숙제들은 우리 가정의 작지만 나의 감사함을 표현하게 해주는 귀한 것들이었습니다. 감사의 문자를 보내고 편지를 쓰고 발을 씻겨주며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참 어렵지만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으로 나의 큰 기대감들을 조금씩 낮추며 세상의 기준보다 하나님을 기준 삼아 남편과 아이들을 보려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 어려운 문제들을 기도 제목으로 나누며 서로의 마음들도 알아가고 그것을 가슴 아파하며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떠밀림 속에 시작한 남편의 행카 팔기. 유난히 직장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행카를 권해준 나에게 고맙다고 말해주었을 때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있었기에 좌절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니 어려운 상황이지만 낙심보다 연단의 과정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가정이 또 나의 소유물인 줄만 알았던 혜원이와 주원이가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복음의 통로가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의 행복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나누고 행복자를 세우는데 큰 쓰임을 받을 것이라 확신도 들었습니다. 훈련은 습관적으로 드리던 공예배를 사모함과 은혜의 자리로 바꾸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있었습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담임 목사님이 하나뿐인 나의 영적 지도자로 굳게 믿어졌고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나의 메마른 광야에 단비가 되어 내렸습니다. 매일 큐티를 통해 의지적으로 말씀을 붙들게 하심으로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어 나의 문제만을 바라보던 모습에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귀한 마음들도 주셨습니다. 처음 구역장을 하며 양떼를 돌보아야 하는 자리에서도 너무 두려움이 컸지만 나를 쓰시려 그 전부터 준비하고 계셨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헌신하시는 두 분의 구역장님을 거치며 진정한 목자의 모습을 배우게 하셨고 행카를 통해 서서히 회복되어 가는 나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느껴졌기에 나보다 더 구역 식구들을 위해 그 자리를 지키며 눈물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간절한 눈물의 기도는 메말랐던 심령을 적셨으며 잃었던 은사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또 나의 연약함을 함께 슬퍼하고 변화되는 모습들에 감사하며 바라보기만 해도 힘이 되는 믿음의 7기 4반 집사님들을 만나게 하셔서 우리 교회의 지체로 기도의 동역자로 함께 하셨습니다. 주일만 오던 낯선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이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행복했고 여러 가지 봉사와 사역들이 은혜가 되었으며 그 행복을 어떻게든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대학 시절 주일학교 교사를 하며 토요일마다 학교 앞에서 의무감으로 전도할 때를 끝으로 나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마음도 전한 적도 없었습니다. 행카의 전도 숙제는 참 부담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실천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품은 영혼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셨고 섬기게 하셨기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해주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다른 집사님들의 삶 속에서의 복음 전파에 관한 간증은 또 다른 도전이 되었고 실천해 보고 싶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또 내가 매일 출근처럼 입주 전도를 다니고 나오지 않으실 듯한 경박했던 분들이 교회로 오시는 모습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또 함께 열심히 전도하시는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만나게 하셔서 그 자리에 함께 있게 하심도 나를 행복자로 세우려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에 감사했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고 남과의 비교로 무너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것들을 다 가지면 행복할 것 같았지만 행복은 그런 것들이 아님을 배웠습니다.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고 작은 것이라도 나눠주며 하나님이 하나뿐인 아들을 고통 속에 내어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눈물이 났습니다. 불평불만 가득했던 기도가 감사의 기도가 되고 나밖에 모르던 이기적인 기도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한 기도가 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참 소중한 존재이고 복음을 누리고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가정과 직장과 지역과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며 참 행복을 누리고 나누며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그렇게 쓰시리라 믿습니다. 이제야 깨달은 소중함들이지만 지금이라도 알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주시는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 항상 위로와 따뜻한 말씀으로 힘이 되어주신 열정의 학장님, 하나라도 더 깨닫게 해주시려고 기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강사 목사님들, 마지막으로 2년 동안 기쁨과 슬픔을 나눠주신 사랑하는 7기 4반 집사님들, 모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